네, 우선 제가 사주 하나 불러드릴게요. 네. 1980년에 8월 19일 부부예요, 이 두 분. 어. 근데 부부인데 왜? 아직 자손은 없는데. 네. 자손이 보이나요? 물어봐야 알겠지? 어냐다 구여보십시다 전지공군 이룰 동남사파세일은 남산부정 해동조선은 대한민국이 옳습니다. 우리 저기 이분은 쉽게 얘기해서 이 사주를 보면은 부모덕은 없어요. 부모덕은 없고 내가 마음이 고생을 하고 그리고 살아온 사주고 둘이 갖다 이렇게 혼사문을 갖다 열었다고 해도 사실상은 뭐 부부의 인연으로 이제 궁합은 잘 맞아. 합의가 잘 들었어. 어떻게 이제 이런 색시를 얻었대. 이 양반이 마음고생을 많이 한 사람이고 운세는 서른의 일곱에 결혼의 홍기를 갖다 놓쳤고요. 이 사람이 지금 결혼해서 이게 이 양반이 결혼을 오래 했다 소리가 안 나와. 결혼한 지가 오래되지 않았다 소리가 나온다고. 네, 작년에 했나? 그쯤 되는 것 같아요. 왜냐면 작년에 41살에가 갖다 이 결혼 운세가 41살에 작년에 운이 갖다 이 들어있는 사람이거든. 그러는데 둘이 이제 이 자손이 지금 궁해요. 궁예고 둘이 지금 서른아홉에 이 저기를 본다면 둘이는 천년 배필로 잘 만났어. 외롭고 그러기 때문에 가정이라는 걸 잘 꾸미고 그러고선 사는데 뭐 자손의 궁은 두 자손이야. 올해 쉽게 얘기해서 뭐 올해 자손이 들었을 수 있어. 삼신이 징을 치는데 쉽게 얘기해서 이 사람은 첫 딸을 낳아야지 좋다. 첫 딸. 자손이 첫째가, 둘이 있어. 첫째가 딸이었으면 좋겠다. 딸이면 좋겠다고요? 첫째 딸을 낳아야 부부의 화합도 되는 것도 있지만 이 자손이 말하자면 부부의 결실을 맺어줘서 부부가 더 이어 행복할 수가 있지. 말하자면 복자손이지. 딸 자손. 그 다음에 아들. 남매 자손이 있어요. 남매 자손이 있는데 첫째 딸을 낳아야지 되겠지. 근데 이 사람들이 이 저기 뭐 나이가 42살 먹었으면 원칙 이제 아들을 바라고 그럴 텐데 아들 바라는 게 아니라 이 저기는 딸을 바라는 거 아니야? 지금 이렇게 나와. 지금 딸을 바라는 거로 나와. 근데 소원대로 갖다 이어 된다. 우리 여기 할머니들이 볼 적에는 소원대로 갖다 딸 운이 많아. 오래 가져서 낳는다 그러면 딸이에요. 딸 확률이 많아요. 근데 이제 이 올해 못 갖고 이제 이 내년에 이제 들어가서 이 한다고 하면 아들이지. 내년 안으로는 갔겠네요? 아닌가? 올해 삼신에서 징 친다. 그게 무슨? 삼신에서 징을 친다는 것은 아기가 들어 쓴다고. 그래요? 올 8월 달. 지금 노력을 해갖고 애기 가지려고 노력을 하고 그러면은 8, 9월 달에 이 자손이 생기지 않을까. 근데 이상하게 왜 이렇게 이 사람 사주를 보고는 왜 이렇게 불안증이 있지? 남자분이? 남자분이. 너무 외롭고 이제 그러기 때문에 가정을 막 이렇게 잘 지키려고 하고 이러거든. 근데 이제 이 자손이 있냐 없냐 이걸 물어봐서 그러는 건데 자손이 있어요. 나이가 먹었다고 해도 자손이 있으니까 걱정하지 않아도 돼. 그리고 뭐 기왕이면은 뭐 아들 이러지만은 이 사람은 사제 뭐라냐면은 아유 자기도 괜찮거든. 괜찮은데 나 같은 아들 둘까 봐 그러니까 딸이 좋아 이래. 지금 그러고 나 남자분이. 근데 자기가 어때서? 응? 왜 자기를 왜 낳죠? 부모 덕은 없어도 와이프 덕은 있고, 예, 늦보기 타고, 부모하고는 같이 살라는 사주가 못해. 8월 19일생 이 사람이. 응? 그니까 어쨌든, 뭐, 이 딸 확률은 높습니다. 자손은 있습니다. 응? 올해 갔다 임신하겠는데 뭘 그래? 그래요? 응?
오래 갔다 얘 나이 먹을수록 막 올해 임신해가지고 좋은 가정을 꾸몄으면 좋겠어요. 어느 분인지는 모르겠지만. 응? 이거는 뭐 누구야? 따로 밝히지 않고 마무리할게요. 네, 알았습니다. 감사합니다. 네. 근데 되게 궁금한데 누구야?